네, 영상 찍고 있어요. 아, 여기 집에 없었었어요. 계속 행사장에 봉사 들어오고 그래가지고. 아, 영상 좀 찍겠습니다. 2022년 9월 7일. 태풍 흰노이가 휩쓸고 간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엄청이나 맑으네요. 다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갔습니다. 보세요. 태풍 힘남노가 휩쓸고 간 흔적이 대단합니다. 10년 된 대추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야지 되는데 다 뽑혔습니다. 완전히 태풍 바람에 다 뽑히고요. 와, 해바라기는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다 뽑혔답니다. 한바탕 흰남노가 휩쓸고 간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오늘은 엄청 날씨는 맑으네요. 꽃나무들은 다 쓰러졌습니다. 이렇게나 다 쓰러졌습니다. 해바라기도 다 쓰러지고 태풍 힘남노가 한바탕 쓸고 간 흔적입니다. 꽃나무들은 다 쓰러졌습니다. 태풍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. 한바탕 이렇게 다 휩쓸고 가니. 오늘은 날씨가 엄청도 좋아요. 바람은 불지만 어느새 이렇게 태풍이 한바탕 힘난노가 불고 가더니 탁 치고 가. 그러더니 이렇게나 많이 흔적이 있습니다. 심어놓은 화분들은 다 넘어가고 태풍 힘남노가 불어닥치더니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. 와, 이쪽에도 다 쓰러지고 그리고 침수되고, 이쪽으로는 다 침수되고. 와, 여기에 보니까는 해바라기 심어놓은 엄청도, 어머, 해바라기가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게 다 그냥 쓰러졌습니다. 와,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. 와, 해바라기도 넘어갔고 이렇게 바람에 넘어갔고, 그리고 가지도 바람에 힘난노가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이게 다 작살을 냈습니다. 가지나무도 작살을 냈고. 이쪽으로 와볼까요? 아삭이 고추도 다 부러졌네요. 태풍 힘남노가 휩쓸고 간 지역입니다.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언두막에 텐트는 다 태풍 힘남노가 이렇게나 망가뜨려 놨습니다. 은행은 이제 이거 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태풍이 부르니까 밑에 쫙 걸렸습니다. 밤나무도 익기 시작하는데, 밤송이가 익기 시작하는데 쫙 떨어졌고요. 태풍 힘남노가 여기 토란 있는 데까지 다 휩쓸고 갔습니다. 그리 좋던 토란들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. 이쪽에 쪽파 심은 거는 제가 한두 조금 그냥 흰남도가 쓸고 갔기 때문에 추석 때 먹으려고, 어차피 추석 때 먹으려고 심은 거기 때문에 일찍 뽑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심을 겁니다. 고추 때는 흰남도가 다 뿌려뜨려 놨습니다. 와, 태풍이 무섭긴 무섭습니다. 토란은 다 이렇게 그렇게 굵게 토실토실토실 대가 그랬더니 쓰러졌고요. 이쪽에는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진수가 뜬 것 같아요. 와,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는 국화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쪽으로다가 내놨고, 쪽파 휩쓸고 가서 추석 때 먹으려고 일단은 뽑았습니다. 그 자리에 다시 쪽파씨를 심을 겁니다. 쪽파씨 뽑은 자리에. 그리고 화분들은 물에 잠겼습니다. 이쪽으로다가, 그래서 제가 오이로다가 물 빠지게 해놓고
물 빠지게 해놓고 여기는 침수가 됐습니다. 침수가 돼도 칸나꽃은 예쁘게나 이렇게 제가 지주대를 해줬더니 요거는 넘어가지를 않았네요. 역시 지주대를 해주기를 잘했습니다. 파우세미농원입니다. 밤나무 있는 데로 가볼까요? 칸나꽃은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이 꽃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지주대를 해주고 깍 붙들어 맸더니 그래도 칸나꽃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갔고, 이쪽에 봉선화꽃은 넘어갔고요.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날씨는 정말로 오늘 좋으네요. 힘남노가 태풍이 지나가더니 흔적들이 많이 남았습니다. 여기 반송나무서부터 이쪽에 날씨는 진짜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엄청 더위. 여기는 지금 바오세미농원은 날씨가 좋습니다. 청명한 하늘이고, 제가 밤나무 피해가 얼마큼 정도 있나 산이로다가 제가 운동하는 이 둘레길인데요,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. 우리 농작물들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많이, 이쪽에 밤나무는 밤이 연글기도 전에 그냥 뚝뚝뚝뚝 다 떨어졌습니다. 아람 벌기 전에 송이들이 태풍이 한바탕 불고 나더니 파란 송이들이 쫙 깔렸습니다. 해마다 추석 때 돌아오기 전에는 한바탕 연중 행사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. 파란 송이들이, 알 송이들이 이렇게나 그냥 쫙 깔렸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한바탕 태풍이 불고 가면은 그리 된답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2022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. 여기 지역은 지금 이 순간은 날씨 맑음이고요. 영상 찍었습니다. 찰카 인증샷 찍었습니다. 와, 날씨는 엄청도 좋아요. 현재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렇답니다. 저는 이제 화요일이라 노인복지관에 피전난타 수업 간답니다. 오늘 원래 여성산악회 오늘 가는 날인데, 하담숙 가는 날인데 태풍이로다가 연기를 했답니다. 찰카 인증샷 찍으면서 바우세미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늘 건강하세요. 영상 인증샷 찍었습니다. 찰칵. 모르다가 찰칵 마무리를 할 거냐면은요, 이쪽으로 해서 이쪽도 해서 밤나무 산서부터 보면서 찰칵. 모두 늘 건강하세요. 건강이 최고입니다. 뭐가 휩쓸고 갔지만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엄청이나 맑음입니다.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. 그래도 태풍 피해가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의 영상 끝.